오늘의 안건인데 말이죠.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후다닥 좀 해보세요. 네. 저희가 대전의 한 건물에서 몰래 누가 대변을 보고 도망가서 사진까지 붙여서 공개 수배하는 사연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이 수배, 한마디로 똥 싼 사람 수배 이 현수막에는 남성 사진 일부랑 인상착의 이동 경로가 적혀 있었고. 저 소기자 잠깐만요. 네. 지금 김선호 씨 뉴스 딱 끝나고 나 3,400명 밑으로 훅 빠졌는데 다시 이제 그 뒤 뉴스 하니까 알았어요. 다시 올라왔어. 지금. 이게 사람들이 아, 그런 거 하고 똥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. 아니, 모르겠어요. 그죠?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. 돌아오셨어요. 자, 네, 그래서 이 똥 싼 사람 이 자, 아, 또, 아니, 자수, 똥이라고 아니, 하지 마. 대변 본 사람 자수하지 않으면 네, 자수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이거 올려버리겠다. 이 경고문을 붙였는데 아하. 심정적으로는 이게 공감이 많이 가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. 그리고 혹시 이 남성을 진짜 찾지 못해서 이 영상을 진짜로 이걸 유튜브에 올리시면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처벌받나요? 범죄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노상방뇨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과다 노출이라는 게 있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꼭놀 거를 예상하지 찍어 올리면? 찍어 올리면 안 됩니다. CCTV를 공개 찍어 올리지 마십시오. 네. 찍어 올리시면 그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야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하면서 지금 저걸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. 아, 올려서 그 사람의 얼굴이 특정이 되고 뭐 분가이 되거나 구별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올리신 분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아하. 여지가 있습니다. 똥 눈 거는 대변 본 거는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정말 황당한 것이 그 있잖아요. 네. 마창진 그 전자발찌 했던 차고 뭐. 그 잠수 탔던 마창진이라는 네, 장이 있었잖아요. 네, 네. 그 수배 전단을 저희가 그때 전해드리면서 네, 네. 수배 전단을 불러를 쳤어. 그럴 필요는 왜? 없죠. 예? 명예훼손 때문에. 아 그러니까 인사 공개되기 전이라서. 그 수사기관에서 공개 수배를 결정하기 전이기 그렇죠. 때문에 저희도 명예훼손. 세상에 수배 전단을 불러를 치는 정말 이런 촌극을 네. 저희도 어이 없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맞습니다. 이것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렇죠. 올리면 가능하 되겠죠. 절대로. 그래서 뭐 근데. 어지간하면 그 계단에서는 안 누는데 그죠? 아, 또 이 얘기를 또 확 바꾸시는 거 봐. 아, 빨리 하세요 그럼. 아, 재밌어 그게. 그러니까 좀 급하시면 그래도 풀숲 같은 데가 있잖아요. 아, 풀숲으로 도심 한복판에 풀숲이 어디 있어요? 그 아파트에 다 공원도 있고 현대. 아, 진짜?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죠. 아, 계단은 오지...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아, 그렇죠. 이건 말도 안 돼. 이거는 진짜. 아니 이거. 결국 그래서 이분이 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? 맞습니다. 이거 다 치운 사람이 올린 겁니다. 수배한다고. 하는 데. 잔뜩 나겠네 진짜.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. 아 진짜. 알겠습니다. 지금 약간 한 시간 반 정도 저희가 아, 오버를 했습니다. 한 시간 반이 아니죠? 1분 30초. 1분 30초죠. 에어 하세요. 아유 이제 지금 PD님 그 지금 한 시간 반을 오버합니까? 아 억울함 진행해 그럼. 아이고 참. PD님 아, 너무 편파적이시네. 알겠습니다. 아 이제 1분 아 딱 지금 2분 넘겼네요. 2분 알겠습니다. 아 정말. 우리 박 변호사님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고 아 너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지금. 예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54번째 사반 가족회의 끝내겠고요. 저희는 목요일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